지금부터 여러분께 제가 지난 봄 겪었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혹시 백호기 축구대회라고 아시나요? 네! 이제 제주도 분들은 거의 다 아실 수도 있는데 백호기 축구대회라고 제주일보사에서 개최하여 제주도에서 단 5개 학교만 참여 축구 경기를 하는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는 축구 경기뿐만 아니라 응원으로도 유명합니다. 저희 학교도 그 백호기 축구대회에 참여하는 한 학교로서 예년과 같이 응원을 준비하려 하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그 응원에는 여러 가지 기회비용이 따랐습니다. 소중한 학생들의 개인 시간과 여러 선생님들의 신경이 필요했죠. 이에 거의 대다수의 선생님들께서는 백호기 응원 진행을 반대하셨습니다. 하지만 거의 모든 학생은 소중한 추억거리인 이 백호기 축구대회 응원에 참여하고자 했죠. 이에 저는 굉장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. 학생회장의 위치에서 학생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당연한데 선생님들의 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바보가 되어버렸죠. 당시 저는 스스로에 대한 무능력함 때문에 엄청난 자괴감에 빠졌었고 지위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. 끼니를 거르는 것은 물론이고 잠도 설치곤 하였죠. 그러던 그때 학생의 친구 중 한 명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야,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냐? 친구의 작았지만 컸던 그 한마디는 제 기분을 바꾸려는 의도였겠지만 결국 행사의 판도를 뒤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그 친구의 한마디를 가슴속에 새긴 채 저는 그저 열심히 노력하기만 했습니다. 학생의 학생들과 매일같이 교장선생님을 찾아가 행사의 추진을 어필하였고 완벽한 행사의 진행을 약속하였으며 교내 선생님들을 설득하기 위해 백호기 찬반 투표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약 80% 학생의 찬성이 있었습니다. 그 결과는 선생님들을 설득시키기 충분했고 제게 막중한 사명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. 하지만 그때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. 백호기 응원을 준비하는 데 주어진 시간 단 6시간, 3일의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었습니다. 1200명의 학생들이 하나된 모습을 보이기까지 준비된 시간이었죠. 모두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. 교직원분들, 학생분들, 심지어 학생의 학생들까지도. 하지만 그때 저는 다시 그 친구의 울림을 생각했습니다. 그래, 결국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저 스스로밖에 없었습니다. 그렇게 저는 그냥 짜여진 노력을 주어진 시간에 대입하기만 하였습니다. 그리고 백호기 연습 첫날,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? 졌어요. 함께 보시죠. 보시다시피 처참했습니다. 멋있고 소름돋아야 할 모습이 난잡하다고 생각될 정도였죠. 이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확신이 되었습니다. 이거 절대 성공 못한다. 또한 조금 죽이는 게 어떠냐 하는 충고가 들려왔죠. 하지만 저는 자신했습니다. 오히려 그 속에서 희망을 봤죠. 모두가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방금 그 화면 속에서 저는 빛을 봤습니다. 그리고 그냥 제 소신껏 밀고 나갔죠. 그리고 그렇게 이틀의 연습이 끝마치고 마지막 백호기 축구대회 당일이 되었습니다. 그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? 잘했어요. 혹시 그때 오셨던 분 계신가요? 백호기 대회 때?
생각보다 많이 없네요. 그럼 함께 보시죠.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죠. 정말 정말 제가 봤던 그 어떤 순간보다 환상적이었습니다. 정말 아름다웠고 정말 아까 저 엄청난 호랑이 앞에 서있던 빡빡이 한 명이 저인데 정말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렸었습니다.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 봄에 겪었던 마법과 또 같은 이야기입니다. 믿겨지시나요? 1200명의 학생들이 단 6시간 만에 저 모습을 준비했습니다.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과론적으로는 여러분 소신대로 하라는 것입니다. 사람은 살다 보면 언젠가 비를 맞게 되기 마련입니다. 사람 사는 인생이란 게 날씨가 맑을 수만은 없겠죠. 하지만 그때 여러분 주위에 우산을 같이 쓸 친구가 없다면 여러분의 판단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. 첫째, 여러분은 비를 피하시거나 둘째, 그냥 비를 맞으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께서 만약 비를 피하신다면 여러분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으세요. 절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. 무지개는 등을 돌려 도망치는 자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께서 그냥 그 비를 견뎌내고자 다짐하신다면 처음에는 굉장히 춥고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싶으실 겁니다. 하지만 그러한 시련 뒤에 펼쳐지는 무지개는 적어도 제가 지난 봄에 봤던 그 무지개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. 무지개는 시련을 견딘 자에게 주어지는 달콤한 풍경입니다. 끝을 알 수 없는 막연한 인내로 끝까지 버텨야 하죠. 저는 여러분이 그 환경에 녹아들어 비를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.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자랑스럽고 대단하고 소중한 사람들이니까요. 그러니 주위의 시선에 이제 너무 신경 쓰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결국 여러분의 길을 걷는 사람은 여러분 스스로고 여러분의 무지개를 볼 수 있는 사람도 여러분 스스로뿐입니다. 그리고 혹시 비를 혼자 맞는 것이 걱정이라면 그 걱정은 잠시 접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비록 저도 잘난 거 하나 없는 사람이지만 이미 비를 한번 맞아봤던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곁에 서서 그 비를 함께 맞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봄 제 곁에 서줬던 그 친구처럼요. 그러니 이제 우리 비를 피하지 말자고 약속합시다. 조금 더 당당하고 자신있게 리드미컬한 빗소리를 우리의 BGM으로 삼으며 우리만의 길을 걸어나가 봐요. 그러면 아마 여기 지금 다 예쁘고 잘생기신 분들만 계시는데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예쁘고 멋있는 무지개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. 저는 항상 이렇게 여러분을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